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단양군 영춘면 사이공리라는 곳이고요. 요 도로를 따라 800m를 진행하면 2차로가 나오고 2차로에서 좌회전으로 20여분을 진행하면 어상천면 소재지, 30여분을 진행하면 단양군청 소재지가 나오네요. 이 위치는 사이공리 본 마을로부터도 상당히 외떨어진 곳인데요. 좀 전에 보신 주택이 요 도로에 붙은 마지막 주택이고 요 도로는 200m가량 더 이어지다 그 뒤로는 그냥 산속이네요. 요 정면에 보이는 토지가 오늘의 소개토지인데요. 항공사진으로 지형부터 보실까요? 이쁘게 생겼다고는 못하겠고 암튼 토지가 날씬하니 미끈하죠? 현재 저희 위치는 위쪽, 그러니까 북쪽의 끄트머리에 있는 거고요. 남북으로 길쭉하게 뻗어 있는데 그 길이가 무려 330m 거리네요. 초입에서 100m 지점까지의 동서 평균 폭은 약 12m가량 되고요. 100m에서 180m 지점까지의 동서 평균 폭은 약 17m가량 되고요. 180m에서 330m 지점까지의 동서 평균 폭은 약 34m가량 되네요. 북쪽이 낮고 남쪽이 살짝 높은 지형입니다. 현재 이 토지에는 330m에 걸쳐 띄엄띄엄 호두나무를 주로 하여 대추나무와 보리수나무 등이 심겨져 있고요. 지금 제 머리 위에는 뽕나무치고는 아주 커다란 뽕나무가 새카만 오디를 다닥다닥 품고는 날 따먹어 잡수 하고 있는데 이런 죄장 손이 닿질 않네요. 그저 바라만 보며 군침 삼키다 이솝우와 여우와 신포도의 여우 심정으로 오디가 쉬었다 생각하며 결국 포기를 했네요. 요 토지는 전체 2675평의 전으로 호두나무가 심겨져 있으니까 그냥 호두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생산관리의 용도지역으로서 포장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전원주택의 신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원주택의 경우 용수는 지하수, 오폐수는 개인 정화조 시설을 갖추어야 할 듯 싶네요. 이 토지가 산과 산 사이에 꼭 끼어 있는 밭인지라 용도가 애매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 뚝심 있는 분께서 이 토지를 매입하여 입구부터 끝까지 컨셉을 잡아 계획적으로 유실수 조경을 꾸밀 수만 있다면 나만의 아지트는 물론 숲속 야영지로서도 아주 딱이다 싶은데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함께 올라가며 둘러보시면서 판단해 보세요. 평단가 5만 500원으로 매매가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계획적으로 잘 꾸미면 나만의 아지트 삼기에 딱 좋은 토지입니다. 단양군 영춘면 사이공리, 마을로부터 외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요. 세멘트 포장도로에 접한 장, 약, 경사지형의 생산관리 지역이네요. 총 330여 미터 길이의 전으로 된 세 필지로 면적은 2675평입니다. 전체 면적에 호두나무를 주로 하여 대추나무 등이 심겨져 있고요. 이곳에 한 번 짱 박히면 6.25 전쟁이 다시 터져도 모를 듯 하네요. 평단가 5만 500원으로 희망 매매 가격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